서기련 예비후보 제2차 공약 발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전에 1차 공약 발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영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유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통계 추세를 볼 때 경상남도 평균이 2.1% 인구 감소가 된 데 비해서 우리 통영은 무려 3배가 넘는 7.7%라는 아주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유출 인구의 75.2%가 20대와 30대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미래가 더 암울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 통영의 합계 출산율이 경상남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도 매우 암울합니다. 고용률이 경상남도 우리 최하위, 실업률도 경남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1인당 GRDP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GRDP라고 하는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국가에 대한 GDP에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 제일 최근의 국가 통계가 2019년도 말입니다만은 1인당 GRDP가 2,300만 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경남도 평균이 3,400만 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비가 2019년도 말 통계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나마 경남도는 지난 4년간의 통계를 볼 때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는 데 비해서 우리 통영은 1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영에 내려와 산 지가 벌써 6년, 7년이 됩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우리 통영시에서 기업을 유치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 없는 도시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비결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통영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보를 하고 있다. 이 심각한 문제들을 통영의 지도자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일자리 인구유입 관련해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업 입니다. 우리 통영 인구의 60% 이상이 수산 관련되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업종별 수협이 총 20개가 있습니다만은 통영의 4개로서 제일 많습니다. 부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수산업인데 우리 통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수산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게 육성할 큰 어지도 보이지도 않고 이걸 비교 우위에 있는 이런 업종을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잡아서 우리 통영이 1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은 큰 일자리와 함께 큰 소득을 통영에 분명히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영의 제1 주력 산업으로 수산업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게 되면 수산 수도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산업을 수산 수도에 걸맞게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너무한 영세한 규모로 되어 있는 수산업을 기업화, 규모화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문화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모든 수단들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CT 관련되는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도 받고 또 우리 해양과학대학의 이 수산 관련되는 인재 육성 기능도 시와 연결을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우리 수산업을 통영의 주력 산업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허구나 많은 우리 케이블 TV들이 있습니다만 유독 없는 것이 수산 TV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통영으로서는 아주 큰 기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영에 본사를 둔 수산 TV를 반드시 개국을 해서 우리 수산물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주요한 식량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수산업의 위상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존재하는 7개 수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영 수산물 전시관을 서울에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수산물의 생산 기반이 탄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날것 배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공식품 산업으로 강력하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식품 산업 그리고 수산 1번지답게 수산물 관련되는 기자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송 3단 그리고 안정 3단을 우리 수산 관련되는 기업들로 꽉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이 7월이면은 굴폐각 등 이런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발효가 됩니다. 시점에 맞추어서 멍게 껍질이라든지 굴폐각을 자원화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관련해서 또 하나 주요한 테마는 해양 오염 문제입니다. 해양 오염 방지 그리고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물질 제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바다가 살지 않고서는 미래의 수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운동으로 해양환경 오염방지와 오염물질 제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 그리고 국제기구의 협력까지 이끌어내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관광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최고의 마이스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개인 단위로 오는 관광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통영을 찾는 이런 관광객들이 넘치도록 만들어야만이 통영의 관광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제형 문화라는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칠기를 비롯한 수많은 무형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이 꽃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군데 집약을 해서 통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국립 남해안 박물관, 제가 이름을 여기 붙였습니다만은 이 국립 남해안 박물관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 박물관을 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지역축제, 이 지역축제가 없으면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산대첩축제, 국제음악제, 그리고 무양문화재 각종 행사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세계적인 예술축제로 육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남해안 박물관 이 형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시기능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겸하는 오픈 뮤지엄 형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이 수상고 문제입니다. 실제 전시하고 있는 유품들은 소장하고 있는 이 수상고 유품들에 비하면은 천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유품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느냐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고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만을 하는 그러한 박물관이 아닌 연구와 교육을 겸하는 이러한 박물관은 비교적 유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예는
국립 청주 박물관을 보시면은 그 사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고 섬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통제형 케이블카를 신설을 해서 통영 관광의 랜드마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통영 문화 세계화 센터를 설치를 해서 통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영항 해안선입니다. 통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해양 관광 인프라는 뭐라 뭐라 해도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통영의 아름다운 해안선입니다.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재정비해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에 산재한 수리조선소, 봉평동에 이미 구 신화조선소 자리는 정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소규모 수리조선소들도 이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외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옛날 그 구조선소 부지 전체를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친수변, 친환경적으로 위락 레저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통영을 앞으로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관 앞에 있는 그 항남동 그 하물선 부두, 다목적 부두 역시 한산대적 광장 그리고 그 도심 상권 강구한 진수 공간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외곽으로 이전을 시키고 관광 크루즈선 그리고 원거리 여객선 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동 철공단지는 지금 애물단지로 뭐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만은 변화를 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대중교통 버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구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업종 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예비 후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해양 건강치유 산업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을 다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깨끗한 청정 해역을 가지고 있는 통영으로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서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경상남도 우리 마침 또 우리 해양과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융합기술을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해양 스포츠 게임 아레나, 메타버스 관련되는 이 산업 클러스터 등을 구축을 해서 우리 노년층에서부터 MZ세대까지 매력적인 통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 부분입니다. 실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산하고 유통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전 단계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일관된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창업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밖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에 지장이 되는 창업 규제 확실하게 완화하도록 하고
공유 오피스 확충에 굉장히 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 확충, 그리고 업종 전환이라든지 필요한 직업 교육에 시가 일종의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상권과 협력을 거쳐서 청년 푸드라든지 푸드트럭이라든지 길거리 카페 등도 활성을 해나가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이걸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유입 관련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이게 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자치단체들, 중남에 있는 영광이나 해남 이런 데가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이런 자치단체들인데, 이런 자치단체들도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인구를 절대 유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성공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통영으로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통영이 얼마나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지역혁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기업이 올 수 있겠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중견기업 본사를 통영으로 유치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슬레, 스위스 기업이죠. 이 네슬레도 지금 인구가 2만밖에 되지 않는 그 버벳이라는데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차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폭스바겐, 뭐 독일의 대표적인 국민차지 않습니까? 뭐 이 차 본사도 볼브스부르크라는 인구가 12만밖에 되지 않는 이런 기업에, 이런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제는 어느 시 외곽 지역에 땅 줄 테니까 기업 보고 들어오라. 불가능합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에도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개발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직원들을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중물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없으면은 기업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통영은 다행히도 이러한 여건들을 아주 잘 충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CEO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견기업의 본사가 통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복수주소제라든지 지방소멸, 이런 대상 도시들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지방소멸특별법, 이런 재정에도 우리 통영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지역사무소를 적극 유치해야 되겠다. 지금 워케이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워케이션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되 지금은 이전처럼 항상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택근무, 그리고 꼭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워케이션, 이런 추세, 이게 지금 제주가 제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또 표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주가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데도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기업들이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기업들 간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내 관련되는 이런 시설들을 예약을, 많은 예약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서도 여러분들 토스라고 저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금융 앱인데 아주 소규모이긴 합니다만은 남해에서도 이런 직원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는 추세가 이러한 워케이션 추세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직원들은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이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제가 그때 광교에 있는 그 CEO 만났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사흘만 본사에서 근무한다. 나머지 기간은 전부 재택근무를 한다. 근데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업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통영 같은 도시가 교통망 좀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MOU를 맺어서 통영에다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분명히 했거든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영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마인드로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통영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통영 살기 프로젝트.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외국 거주 우리 교민들. 해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상인들, 한상대회라 그러는데 한상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디 살기 좋은 데에 또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곳에 우리가 세컨하우스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뭐 그분들로 봐서는 뭐 이런 서울을 빼고 이런 우리 통영이나 이런 지역에 뭐 집값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죠. 그래서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고성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안포. 참, 여건이 참 좋아요. 옆에 골프장도 있고, 진주에 경상대학 병원이 있고, 교통도 통영보다는 고성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통영도 KTX만 운행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우리가 강력히 했던 그 시절 전으로 한 15년간 55년도부터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세대 이 세대들이 뭐 지금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은 세대에서 살았고 또 돈도 많은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 출신이 약 44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주 타켓으로 삼아서 우리 통영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달, 뭐 1년, 뭐 또 뭐 영구히 정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런 기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와 MOU를 맺어서 그 지역에 은퇴한 공무원들이 와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련되는 일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우리 통영을 일단 알려야만이 통영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만이 통영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폐쇄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오픈되게 이렇게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통영 살기 프로젝트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련 법규 또 정비가 되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하는 이런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의 통영 저의 큰 약속입니다. 앞으로 KTX가 들어서고 하는 2030년에 가서는 중견기업 10개 정도는 통영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도 한 5,000개 이상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이 인구가 15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은 12만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5만 시대를 위해서 저 스피드니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뭐 끝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